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유대나라에서 제일 많이 농사하는 그 주종이 주로 포도나무였으니까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재배하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또 제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모두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참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비유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농부에다 비유하고 예수님을 나무에다 비유합니까? 뭐 우리야 가지라고 하든지 뭐 손톱이라고 하든지 이건 뭐 어디다 갖다 붙여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참 이상하게 비유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워낙 이 비유 안에는 참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소출을 넣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마다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왜 그분이 농부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원하시고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낳아놓은 다음에 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낳는 것만 소원이에요? 아무리 무남동녀 뭐 오대손 독자라고 할지라도 애를 낳기 전에는 애 하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일단 낳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큰 소원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성한 잎을 사방으로 뻗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주인으로 하여금 쉬게 만드는 포도나무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한두 송이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많은 과실을 거두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보면 2절에는 더 많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 더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죠. 이 프레이오나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more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더 많은 과실입니다. 그저 단순한 과실이 아니요. 더 많은 과실. 그리고 5절에 가서도 보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많이 맺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거는 마치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과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하는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실이 뭡니까? 뭐 포도나무의 여는 뭐 포도송이야 우리는 다 아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과실이 뭘까요? 뭘 놓고 과실이라고 합니까?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과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먼저 인격,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일컬어서 과실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보면 전도의 열매를 과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과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하는 것도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인격의 성숙을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다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일컬어서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과실,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를 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무니까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지 않아요. 예수나무는 예수를 맺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이 과실이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나무니까 예수를 맺어야죠. 포도나무니까 포도를 맺는 것과 똑같죠. 이 사실을 확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끝에 가서 뭐가 되리라고 했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제자가 뭐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죠. 그러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다시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나를 닮은 사람이 된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나와 비슷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의미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자주 느꼈어요. 과연 나의 삶이 주님을 따라간 그런 따라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를 보시고 농부가 즐거워하듯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실 텐데 과연 나에게 그런 과실이 있는가? 저 자신이 고민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잘 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야, 너 예수 닮아가는구나. 참 놀랍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실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삶, 사람 눈에 뜨이지 않는 비밀의 삶까지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때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한다. 너 정말 과실이 많은 포도나무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예수를 10년 믿어도 자식들 눈에 전혀 달라진 것이 보이는 달라진 무엇이 보이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쳐다볼 때 존경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 관계,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은 알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뭐 특별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평범하고 너나 내나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는 삶.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해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참 정성을 쏟아서 해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지입니다. 전지. 가지 치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열매를 앞으로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도 다 추려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조금 나 있는 순을 보고도 어떤 순은 떼버리고 하면서 이 전지를 해줘요. 어떤 것을 잘라야 하는지 어떤 순을 없애야 되는지 자를 때 어떤 각도로 잘라주어야 하는지 때를 어떻게 맞추어서 자르는 것인지 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습득하려면 한 3년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왜 죽은 나무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까? 그거 놔두면요 병균이 득실득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건강한 나뭇가지 못쓰게 해요. 그러므로 사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왜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라든지 순을 다 떼버립니까? 왜 잘라버립니까? 그것 두면요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양분을 전부 다 도둑질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도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하니까 사전에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농부는 이 일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지를 하십니다. 어떻게 전지를 합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릇과 씨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해버리시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잘라버리는 가지는 죽은 가지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가지죠. 이것은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죽은 나무가지는 누굽니까? 누구를 놓고 죽은 나무가지라고 합니까? 죽은 나무가지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하기에 이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한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배신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잘라버리듯이 교회에서 잘라버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죽은 나무가지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보이는 나무가지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가지는 도대체 어떤 가지인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네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 믿기는 믿어. 분명히 믿기는 믿어. 너 당신 예수 믿어 하면 믿어요. 천국 갈 줄 압니까? 믿습니다. 아, 그 말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인격과 삶에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처럼 돈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욕심은 머리끝까지 차있고 좀 내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움켜쥐고 앉아서 안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놓고 야 저런 사람은 열매를 안 맺는 가지나 비슷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지 않아요? 든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잘라버리는데 그럼 자르는 방법이 뭐냐? 일찍이 불러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래요. 젊어서 데리고 가는 거래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래요. 이게 자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동의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르신다면 사랑의 교회는 하루에 아마 장례식 한 100건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옥목사도 걸려들지 몰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여기서 뭐 나무가지가 누구냐 뭐 죽은 가지가 누구냐 이걸 찾는 것은 이 비유를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을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나무가지를 깨끗하게 합니까? 자 보세요. 무릇 2절 중간에 무릇 가시를 안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면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합니까? 과실을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실을 맺는 가지를 놓고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보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죽은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를 죽은 가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요? 과실을 맺는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손질해 주면 풍성한 가실이 열릴 수 있는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깨끗게 하시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합니다. 그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열매 맺게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잘 들으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매를 안 맞고 잘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자식을 키우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좀 매를 좀 자주 맞는 자식이 잘 되더라고요. 성격이 좀 고약하고 세고 고집스럽고 해서 매를 많이 맞는 애들이 나중에 좀 일을 큰 일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분고분하고, 야, 나는 저놈 저거 키울 때 큰 소리 한번 안 쳤다. 뭐, 이렇게 해서 키우면 키울 때는 부모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키워놓으니까요, 매가리가 없어요. 처음 매도 맞고, 뭐, 뺨도 좀 맞고, 욕도 좀 먹고 해가지고 막 그냥 터지고 해서 좀 든든하게 이렇게 자란 놈은 뭐 어디 갖다 집어넣어놔도 쉽게 굽히지를, 쉽게 굴복하지를 않는데, 너무너무 온상에서 자란 것처럼 절대 나쁜 말 한 번 안 듣고 자라면요, 너무 약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안 했는데도 뭐 그죠? 푹 찔려가지고 절절절절절 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징계는 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누가 좋으냐, 정말 누가 강하냐,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이냐, 가만히 보면요, 좀 두들겨 맞은 경력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주 헌신적이에요. 두들겨 맞으면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가 참 힘들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를 많이 맞았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무서워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뭐 조금만 뭐 어쩌면 매를 들고 와서 때리는 이런 부모는 무섭지 않아요. 뭐 한 대 맞아주면 끝나니까. 매일 한 대씩만 맞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1년 내가도 매 한 번 들지 않고 계시던 아버지가 한 번 화가 나서 매를 들었다면 그때는 이제는 종아리가 터지지요. 하나님도 비슷하세요. 뭐 아침에 잘못한 걸 가지고 점심때 때리고, 점심때 잘못한 걸 가지고 저녁에 징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빗나가고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사람은 때리시더라고요. 왜 때리는지 압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우리가 잘 받고 나면요, 하나님 좋고 내 좋고 그렇습니다. 왜? 과실을 많이 맺는 참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10년 믿어도 징계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되는데 징계가 뭡니까? 오죽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글쎄,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셨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도 징계 안 하시느냐? 따라하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나는, 그게 나는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죽은 가지, 잘못된 거, 열매 안 맺는 거 다 추려내버리고 나중에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요, 조용히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놓고 징계에 관한 내용들을 좀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너 좋고 내 좋으려고 그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해가 절대 없습니다. 난 그 믿어요. 손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손해 없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원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과실을 맺으라 하는 명령을 안 하세요. 여러분 15장 다 읽어보세요. 너 과실을 많이 맺으라 하는 명령이 어디 기록된 데가 있나? 한 것도 없어요. 과실은 자연스럽게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절로 맺는다고 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그렇죠. 4절 중간에 4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절로 맺는다. 절로 과실을 맺는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지가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가 일을 다 해주어요. 흙에서부터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수분을 다 공급해 주어요. 가지는 그거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스스로 과실을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손해보려고 아무리 해봐야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넣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과실을 많이 맺어라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명령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한 10번 정도 반복해 나오는데 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죠?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큰 소리로 4절을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거꾸로 바꿔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무엇을 맺어요?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로 과실을 맺게 되리라.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되어지는 현상이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이,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몸이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고 이런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나 관계 형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호적상 그 집의 아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식구처럼 살려고 하면은 호적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관계를 기초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에 거한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으리라.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입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간섭받고 싶지 아니한 관계요.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놔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는 것처럼 해놓고 사는 삶입니다.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생각나면 예수님 죽었어 살았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까? 내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나무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던 삶입니다. 유대나라는요, 뭐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식탁에 초대를 받으면 그것은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탁은 단지 배고픈 배를 채우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모시고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존경을 듬뿍 담아서 서로가 즐거워하는, 즐기는 장소가 바로 식탁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로 먹고 마시리라고 비유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마음 터놓고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 사는 생활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비결이라고 할까요? 7절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라고 해도 좋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가 지금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여러분 5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옮긴다면 7절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야 말이 되는데 왜 내가가 갑자기 내 말로 바뀝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뭔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죠. 그게 뭐냐?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모시고 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 해도 어떤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기 쉬워요. 말씀은 내 손에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 그것이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깊은 연결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입술에 담고 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큐티 노트에 기록해놓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그 삶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본헤퍼 유명한 신학자고 또 순교자였죠.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한시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분석하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혼의 영양분 있는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과실이 절로 맺힙니다. 인격의 과실이, 생활의 과실이.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마다 와 다르다, 정말 다르다 하는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이처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있어요. 7절 여러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비디오실에 계시는 분 재미있는 거 참 있어요. 좋으시는 분 잠깐 눈을 뜨시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 주님을 모시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뒤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따라옵니까? 이거 참 중요하죠.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말문이 열려요. 말문이 열리면 그때는 기도가 되는데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무엇이든지 찌꺼리는 기도가 됩니다.
미안해요. 짓거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막 다 털어놓는 기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수준 높은 무엇이든지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뢸 수 있는 기도로 발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삭막 같은 사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뒤에서 매를 가지고 두들겨 때리니까 훈련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성경 읽는 그런 정말로 피곤한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한 신앙생활이면 그 오래가기 힘들죠.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재미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거리낌없이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깊은 생명의 교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양분을 얻습니다. 모든 필요한 지혜를 얻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고 과실을 맺기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요, 실업을 당해도 휘청거리지를 않아요. 자식이 서로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좀 쪼들려도 그것 때문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하루 종일 불평하는 그런 생활 안 해요. 아이삭 뉴턴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천상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날마다 밤낮없이 과학만 연구하는 학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에 심혈을 기울입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읽는 삶이 쉽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그렇게 쉬워요?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관계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내가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마귀가 오만 수단을 다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과실이 없어야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실비실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아야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사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면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요. 어린애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보세요. 그 아이는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아우성을 치면서 엄마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고 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마는 그 애에게 생명 줄입니다. 놓으면 자기는 죽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엄마를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처량한 포도나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야 돼, 결단해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지 대신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분에는 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안 갑니까? 왜 그분과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런던에 있는 어느 왕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포도나무가 포도송이를 맺었는데 그 한 나무에 2천 송이가 넘는 포도송이가 맺었어요. 온 장안에 화제가 되었어요. 이 웬일인가?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답을 얻었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템스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뿌리가 말이죠. 포도나무 뿌리가 계속 뻗어가지고 그 해에는 그 뿌리가 강바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강바닥이나 강 주변에는 땅이 비옥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좋은 영양분을 전부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포도나무에다 공급을 했거든요. 이 뿌리가요. 가지에다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 막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문제 주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난제들 주님이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멜리도록 열리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 소원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과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과 자양분을 공급받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과실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